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듣고 이 본문이면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이런 대충 다 아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지난주일날 요나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 성에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이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을 선포해도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속셈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후손의 형통과 본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마라 하고 전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형통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어떤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야, 참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잘 살았는 나라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배고픈 시절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까지 잊어버릴 수도 있느냐, 불과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걸 이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하시고 목사님들은, 합동측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한국의 헬라어 최초의 교본을 쓰신 이순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헬라어 강의를 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이순환 목사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용산교회에도 시무하시고 제 친구들도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도 있고 이랬어요. 이분이 신학을 할 때 국가가 형편없이 못 살았을 때니까 겨울에, 한국 겨울은 유독이 그때 더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 덥고 잘 것이 마땅찮아서 책상 아시죠? 책상. 책상이 옛날에 길었잖아요. 두 명씩 이렇게 앉은. 그 책상을 덮고 잤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덮고 잤지 그냥 가루고 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러면 요즘 애들 그러죠. 담요도 있고 하다못해 신문지도 있고 마본지도 있고 따뜻한 스티로폴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덮고 잤나 그러겠죠. 구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신문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아요? 신문이 정말 귀할 때가 있었고 스티로폴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국민이라든지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개인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도 있고 초근목피니 조반석죽이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데 배고픈 사람은요
양재물도 굵은 거 먼저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농담 삼아 생긴 게 아니고 그 생길 당시에 그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생긴 속담이에요. 사자성어고. 묻잡고 생긴 속담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자꾸 좀 헤비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열두 지파를 불러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을 갈라지고 건널 때에 그 강바닥에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 그럽니다.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기념비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봤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자료를 삼기 위해서 가져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위대한 사사가 나와서 통치를 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서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잊어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린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구는 수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멸을 꾀합니다. 그래서 남아가 태어나면은 그 즉시 죽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 역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만 해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7년 동안 조선 땅이 초토화 됐잖아요. 궁궐도 불타고 전쟁의 흔적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데도 7년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병자호란 때 처녀가 20만 명이 잡혀갔대요. 거기에 대한 속담들은 다 제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편안하다 그러고 역사 잊어버리니까 다시 신묘호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든지 어떤 역사든지 좋고 나쁜 것 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분은 나는 절대로 조그만 땐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 각오를 하지만은 그 사람 또 술 먹어요. 아버지랑 비슷하게 살아가요. 거기에서 작심하고 거기를 탈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그 신묘혈안 일어나니까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강점기가 도래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역사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비난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지금 6.25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세계 젊은이가 수만 명이 죽었고 희생을 치렀고 수천만 명이 이제 그 이산가족으로 살고 수십만 명이 죽었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미래가 정말로 불행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보수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사회든 국가든 다 무너집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세대는 계속해서 잘 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신을 섬겼을 때는 예외 없이 국가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집집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흥청망청 쓴다고 살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으리라 천만에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살 거라 천만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국가의 불행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 게 뭐야? 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세요. 하루살이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하루살이랑 놀다가 내일 보자 그럼 모른대잖아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하루살이도 하루만 산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격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서 이민자들의 삶도 그렇고 한국을 보고도 그렇고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 대신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열게 하신 세례 요한이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빈들에 갔는데 막 그 소식을 듣고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온 사람들이 온 중에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 다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계시던 이 동부에서 가장 컸죠. 이원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손자가 보세요. 뭐 할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손자를 긍휼히 여기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겁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 많은 무리가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다들 굶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급했잖아요. 날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수님께 상의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 각자 도생하도록 합시다. 고을에 들어가든 마을에 가든 자기 집에 돌아가든 어쨌든 간에 자식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상의하니까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찾아왔다고요. 오늘날도 교회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이고 두세 명이 모여도 왜 오겠어요? 물론 목사님 설교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조직 때문에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 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보고 오거나 뭘 바라고 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그 해결받는 방법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죄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안 놓고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할 때 기억을 하는데 저는 경북 의성이니까 경상도가 거의 네모 번듯한데 중앙에 딱 찍으면 거기가 경북 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중에 내륙이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신선한 고기는 구경도 못합니다. 생선은. 그러면 고등어 같으면 아마 소금에 몇 번 절였을 거예요. 제가 한 6, 7살 때 기억인데 아버님이 고등어 한 두 손 정도 사옵니다. 사와서 시골이니까 장작불 떼서 숯불에 굽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 고등어 냄새 굽는가 숯불에 굽는가 안 맡아본 사람은 몰라요. 참 냄새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는 따로 차리고 다른 사람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거 뭐 얼마 됩니까? 생고기 두 손이라 그래도 네 마리인데 그래 먹는 거 그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참 그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먹는 거 보고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먹는 걸 보고 골고루 가서 흩어져서 먹으면은 그거 구경 못하잖아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 참 부모가 자식이 먹는 걸 보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아버지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라고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는데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리떡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대책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불평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경제사정이 이런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다 보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한 것은 다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대책 없이 저기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현재 상태가 어떤 형편과 처지인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와서 상의하고 예수님께 맡기면은 그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이라 그런데 보리는 떡을 보리로서는 떡을 안 만들어 먹습니다. 보리떡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단 개떡은 있어요. 개떡은 어떤 거냐? 보리를 가서 그 방앗간에 가서 보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보리살로. 그러면은 처음에는 센 겨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 한 돌리다 보면은 밀가루처럼 하얀 보드러운 그 등겨가 나옵니다.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밀가루처럼 부드럽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찌면은 새콤합니다. 까맣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도 없고 손님 와도 개떡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 떡이에요. 그리고 이 생선도 두 마리라는데 생선도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 고기, 그 다음에 업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익 찾아보니까 익투스로 쓰기는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다른 어떤 성경책에는 업사리온으로 쓴 데도 있어요. 이 업사리온은 뭐냐? 이 업사리온은 상품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닷가에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배가 만선에 대해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고르잖아요. 굵은 거 작은 거 종종별로 고르 넣을 때 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누가 주워가면 주워가고 버리면 버리고 그 정도의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한 명, 두 명 나니까 애들이 왕이라 가지고 상전이라서 최고 좋은 거 먹이고 최고 좋은 거 주고 이러지만은 그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내일 아버지, 전 장남이니까 아버지 다음에 이렇지. 아버지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그 던져버리는 생선이에요. 상품의 값어치가 없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도 과거에는 개떡 같은 존재였어요. 개떡이라는 게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보리떡 같은 존재였어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내놓지 못할 음식이에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지는 생선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에 5천명이 먹고 아이와 여자를 뺀 장정만 5천명이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에 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보리떡 같은 존재, 개떡 같은 존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보리떡 같은 존재, 업사리언 같은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이웃에게 전파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5천명만 아니라 5만명, 50만명, 5억의 인구가 이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손에 잡혀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과거의 보리떡 같은 존재였고 엎사리온 같은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우리는 정말 5천명이 먹고 남는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5억이 먹고 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